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윤승정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정보기술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제3기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모델 연구에서 논문 발표할 제목은 저소득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가치 생성 원천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유러피언 매니지먼트 리뷰 2010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폼페이 페브라 대학의 파블로 산체스와 조안 이 리카르트가 작성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abstract, 그다음에 2번 introduction, 3번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을 그리고 3-1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표현법, 3-2에서는 저소득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이론에 대한 적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메소드를 4번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5번은 비즈니스 모델, 저소득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본 논문은 아이솔레이티드 비즈니스 모델과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비즈니스 모델은 스타라는 기업을 케이스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모델은 아만코, 과테말라에 있는 아만코라는 회사를 가지고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두 개를 분석을 하고 상호 의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것을 토론으로 잡습니다. 또한 저소득 마켓에서의 밸류 생성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결론을 통해서 아이솔레이티드 비즈니스 모델과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모델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논문의 목적을 설명하면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저소득 시장에서의 여러 비즈니스 회사를 살펴볼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나 또한 아만코라는 회사를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회사의 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주 내용은 고립 비즈니스 모델과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고립 비즈니스 모델은 영향력 있는 회사의 현재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이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상호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영향력 있는 내부 자원과 연합 및 통합해서 가치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본 논문의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저소득 시장에서의 맥락에서 비즈니스 모델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연구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새로운 전략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를 재구성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념 프레임워크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서 비즈니스 전략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세데스, 그 다음에 마스넬과 리카르트에서 제안된 개념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이론적 갭 차이를 채우고자 합니다. 자, 연구 단계를 설명하면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이론을 재검토하고 두 번째, 저소득 시장에서 전략 연구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 추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사례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전략을 사용할 것이고, 네 번째는 저소득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로 설명하고 결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 가치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연구 스텝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것을 잠시 살펴보면, 가지안이나 벤트레스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 신생 개념이다. 2002년도에 그전에도 이미 논문이 있었지만, 이 학자는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 신생 개념이다. 새로 나타난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카세데세스와 미사넬과 리카르트는 2010년도에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다른 개념은 아직도 그 학문부에서 디베이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개념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포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미타 조트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경제 교환에서 외부 이해 관계자와 어떻게 기업이 함께 일해야 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그레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곧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슬라이드 5번에 맨 밑에 보면 카세데세스와 마스넬 리카르트의 2007년도하고 2010년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이론에 대해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선택 집합이다.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파생된 결과 집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와 표현 방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인과관계 루프 다이어그램, 커젤 루프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분석, 평가, 표현을 합니다. 카세데스, 마스넬과 리카르테스가 제안한 방법인데, 첫 번째는 choice, consequences, 그 다음에 theory 세 가지 엘리멘트를 갖고 있습니다. choice는 policies, asset, governance, 그 다음에 consequences는 flexible, rigid, 그 다음에 theory가 있습니다. 뒤에 직접 사례를 보면서 choice와 consequences, theory, 그 다음에 각각의 element의 definition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사례를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평가를 보면 카세데스, 마세넬과 리카르토는 1번 목적을 나열한다. 고립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할 때 목적을 나열한다. 비즈니스 모델 선택이 결과로 이어져 조직이 목적을 완성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reinforcement, 강화. 선택을 보완하여서 하나하나 선택을 잘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순환, virtuousness, 그러니까 virtuous cycle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선순환을 표시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는 선순환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robustness, 그러니까 굳히기. 비즈니스 모델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세데세스와 마세넬과 리카르트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모든 행위자의 를 위한 가치 창출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선순환 사이클을 생성해서 어떤 역동적 관계 조건에서 선순환 사이클 생성을 이루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자, 본 연구를 위해서 자료가 어떻게 수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는지, 분석했는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수집의 그 원천은 첫 번째 사례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의 웹페이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증된 내부 문서를 통해서, 네 번째는 전문 미디어의 기사를 통해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다큐멘터 같은 경우에는
그 리서치 케이스 온 스타라고 2009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했다가 걸볼 수가 있고, 인터뷰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의 인터뷰를 했고, 거기에서는 스타 제너럴 매니저와 스타 매니저 중에서 중국계, 그 다음에 케냐에 있는 매니저를 상대로 했다. 그리고 한 명은 스타 매니저는 러시아에서 전화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60에서 90분 정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에 아만코, 과테말라에 있는 아만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힌두스탄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자, 자료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분석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분석 방법 중에서 정성적인 연구를 했다. Qualitative Approach를 했다. 그 다음에 귀납적 사례를 연구를 했고,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연구를 했다. 그 다음에 연구 초기에 유용한 자료와 이론을 비교해서 했고요. 특별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7가지 그 회사를 7개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5개 회사는 그 successful 모델로, 그 다음에 2개는 fail 실패한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만코라든지 시맥스 등등 해서 7개. 그 다음에 2개의 실패한 사례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와 필립스 인디아, 앞으로에 대해 나이키나 필립스에 대해서 역동적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장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예. 고림 비즈니스 모델은 활용 전략, 익스플로이테이션 스트래티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효과성을 찾기 위해서 기업의 영향력 있는 자원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 비즈니스 모델은 탐색 전략, 익스플로레이션 스트래티지, 혁신 프로세스와 학습 조성, 외부 자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업의 스타나 아망코를 살펴보는데, 아만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저소득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고립된 비즈니스 모델과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고립된 모델에 대해서 스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타라는 회사는 수프가루, 그 다음에 레드밀스라고는 즉석요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3분 요리 정도 그런 거죠. 즉석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래서 요리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가족 기업입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지배율이 16에서 17%가 되고, 선진국 개발 동서양국에 있습니다. 스타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는 연구개발 투자에 많은 투자를 했고, 두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높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넓은 분배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고, 네 번째는 경쟁 가격 결정을 주도했다. 본격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보이는 그 두꺼운 선의 그 밑줄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vestment in R&D plus I, 그 다음에 Investment in Distribution Network이라든지, High Investment in Marketing 같은 경우에는 초 있습니다. 그런데 Regular Box 같은 경우에는 Rigid Consequence라고 불리는 그 부분인데요. 이것은 모든 배급 채널에 대한 높은 Presence가
해당되고 하이 브랜드 레코그니션, 그다음에 바게닝 파워, 그다음에 knowledge on habit and consumption train trends가 나옵니다. 보면은 소비 경향과 습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regular box로 돼 있고 rigid consequence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plain text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willing to pay, 그다음에 portfolio of innovation product, 그다음에 high volume, 그다음에 economies of scale, 그다음에 profit, low cost, 그다음에 production efficiency에 대해서 가 보면은 plain text 유동적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flexible consequences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virtuous cycle,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본 것은 스타의 고립 모델의 전통적 모델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스타 비즈니스 모델의 논리는 전통시장과 같다. 제조과정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 그 다음에 노하우 전수, 그 다음에 지역 자원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는 또한 지역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수행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스타의 비즈니스 모델은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뭐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낮은 가격이라든지 뭐그 지역 구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은데,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이그 비즈니스 스타의 비즈니스 모델, 라이센스라든지 조인트 벤처라든지 그린 필드 인베스트먼트를 수행했던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훈련했던 것이 더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보는 것은 고립 모델에서 스타라는 회사인데요. 스타 비즈니스 모델의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모델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립 비즈니스 모델의 그 스타 사례는 고립 비즈니스 모델이 좀더 효과적으로 될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주요소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고립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뮤니피센시, 그 다음에 다이나미즘, 그러니까 그 뮤니피센스, 그러니까 가용 자원이 사용, 가용 자원에 대한 정도, 그 다음에 다이나미즘이라는 것은 시장이 불확실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가용 자원의 그 레벨이 낮고, 나이키는 전통적 분배 채널을 선호해서 그 시장 불확실성은 낮은데, 가용 자원 레벨이 낮은 거로 해서 고립 모델인데도 실패했던 그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 사례를 잠깐 보면, 필립스는 그 조명 시장이라든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의료기기,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시장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필립스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인프라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가용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상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호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고립 모델과 고립 비즈니스 모델과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립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의 사례를 보게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상호 비즈니스 모델의 아망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망코는 라틴 아메리카 에서 조명 산업과 상하수도 시스템의 관계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29개국의 활동 지역을 삼고 있습니다. 고객은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2002년에 줄리어 모우라는 CEO가 그 저소득 시장에 2015년까지 전체 15% 판매 목표를 세워서 이 계획을 잡았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동참할 수 있게끔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이 콘테스트의 그 제목은 뭐냐면은 이게 스페인어인데 토두스 과나모스,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윈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끔 뒤에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생산자나 또한 협력자나 그 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뒤에 잠깐 보면 이미진 그다음에 언이미저블 비즈니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상상하라는 그런 콘테스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25번. 자, 과테말라에서 87%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데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죠. 빗물을 이용하고 열악한 도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당연히 제한된 그 농작물 생산으로 낮은 생산성과 매년 생산을 그 2년마다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농작물을 국내 시장 판매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만코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그 낮은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낮은 노동 생산력, 그다음에 전통적인 농업하고 그다음에 판매 그 범위가 국내 판매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만코는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 농부들이 낮은 기술을 이용해 왔는데 관계 기술에 그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관계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자가 전통적인 농산물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 그 아만코가 한 일은 뭐냐면 관계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모세관계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뭐냐면 물이 한꺼번에 흐르지 않고 이렇게 뚝뚝 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관계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적인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소금형 지원을 통해서 대출을 자유롭게 그다음에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함께 일할 협력체를 찾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협력체의 중요한 역할은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생산력을 증가시켜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준다든지 활동자가 파트너십을 개발해서 상호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림 4에서 보면은 토드스 과나모스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림 4를 보겠습니다. 그림 4는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호 간, 그다음에 생산자, 협력체를 말하며 그이 상호 의존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특성은 뭐냐면 지속 가능 원가, 그러니까 경영의 지속화, 그다음에 기술 지원, 기술 투자, 그다음에 협력 업체와의 그 연합해서 멤버십을 갖는 것, 그다음에 특히 재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소금 이용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재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스커션에서 보면 상호 의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분석을 보면 이거 참 재밌는 것인데 뭐냐면 고립 비즈니스 모델에서 뭐냐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가 각자의 몫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왜 수익을 나눠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호 의존이나 협력체나 생산자가 각각 협력을 하지만은 그 가치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역시 긍정적인데요. 이 상호 지역과의 주변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불확실성, 다이나미즘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에서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역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리고 협력체들 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확실성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자, 32번의 슬라이드를 한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립 비즈니스 모델과 상호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호 의존적 주행위자라든지 강도, 그 다음에 인터스파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의 특성, 그 다음에 생태 시스템의 영향, 주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상호 의존에 대해서 고립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고 경쟁적 성격이다. 그 다음에 상호 의존에 대해서 상호 비즈니스 모델은 긍정적이며 협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상호 의존에 대한 그 인텐서파이는 강도 같은 경우에는 고립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쟁, 그 다음에 상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낮은 경쟁, 그 다음에 상호 의존도 강도에서 고립 비즈니스 모델은 낮은 상대 경제고요. 그 다음에 상호 비즈니스 모델은 높은 상대의 경쟁자입니다. 고립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스텝이나 혹은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경쟁 인정을 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비주류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폐쇄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라는 것은 뭐냐면 비주류 이해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거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34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렇다면 저소득 시장에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천이 무엇이냐? 저소득에서 가치 생산의 원천은 첫 번째, 저소득 시장에서 가치 생산을 늘리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에 의존한다. 비즈니스 특성에 모델에 의존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립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생산 요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원가를 줄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가격보다 더 낮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상호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치사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가치사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품을 팔 것이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나만 이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립 비즈니스 모델에서 뭐냐면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 구조를 감소시키고 그다음 판매량을 증가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그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비에 비해 생산량이 보다 크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얘기합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리턴스 스케일입니다. 여기서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뛰어나거나 아니면 이종 간의 자원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뭐냐면 리카디안 렌트라고 부릅니다. 자,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노베이션에서 회사는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고객이 제품을 구입할 때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생성과 고객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슘페터의 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림 5를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 5가 되었습니다. 그림 5에는 고립과 상호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생성 메커니즘을 지금 그려는 건데요. 왼쪽 편에는 고립 비즈니스 모델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상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willingness to pay,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밸류를 생성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고립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의지 고양이라든지 가격의 이제 비용이라는 것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 비즈니스 모델은 the low willingness to pay of potential customer. 그러니까 뭐냐면 고립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잠재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뭐냐면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을 따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수익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가능성처럼 저소득 커뮤니티의 수익은 소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 비즈니스 모델은 상호 비즈니스 모델은 이노베이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재고객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고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고립 비즈니스 모델은 그 역공학 논리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논리고, 그 다음에 상호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공학 논리를 얘기합니다. 고립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에 대한 능력 생성, 그 다음에 비용 목적, 그러니까 절감을 얘기하는 거고, 상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동이나 지불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이고 또한 제공 일부이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생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 고립 모델과 그 다음에 상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